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아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한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은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알에 그한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의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이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구절하고요. 또 그다음 16절입니다. 16절. 제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두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카톡이 제 카톡방에 들어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참 좋은 소식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카톡을 열어보면 그 밤새에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요. 이제 밤에 많은 이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소식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야말로 이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박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복음을 60년간 한결같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5월 달에 광주의 대전도 집회를 수목금토 집회를 하고 또 이어서 인천에 오라수모 또 이어서 대전에 또 목금토 또 이어서 대구에 오라수 일월화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금토 어제까지 쉬시고 이제 오늘 이제 주일이고 내일 이제 우리 잠실체육관에 또 대전도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에도 해외에서 62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께서 한국의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러 오십니다. 거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두 번을 만났던 에티오피아의 장로교 총회장, 그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장로교회의 총회장이 되시는 비숍이 이제 그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데 이 비숍께서는 6년 전에 대학교 총장 자격으로 우리 부산에서 세계 대학 총장 포럼에 참석을 하셨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월드 캠프, 또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 대학 총장 포럼 이런 걸 보고는 이분이 마음을 다 열었고, 또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 또 마인드에 관한 강연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 선교회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를 대적을 하는 그런 교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6년 전에 한국의 대학 총장 포럼에 오셨던 총장님이,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총장님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교 총회장이 당선이 되시면서 우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총회장님 그 기쁜석이 성교회는 흉악한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그리고 복음적인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났어요. 아니야 다를까, 제가 뭐 그냥 조금 전했는데 이분이 뭐 너무 감격해하면서 원래 예정에도 없는 모임을 만들어주셨어요. 목사님 내일 오전에 우리 교단에 있는 청년 지도자들 500명을 제가 저희 예배당에서 모아놓겠습니다. 목사님 1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30분은 마인드 강연해 주시고 30분은 성경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제가 이제 그때 갔었는데 과연 젊은 그 청년들 지도자들이 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노뱀 이야기로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총회장님이 아까 멘트를 시작하기 전에 멘트하시고 나를 초청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마치니까 총회장이 단상에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어떤가요?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오신 저 목사님 말씀 전하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다들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3월 달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때 국립극장에 우리가 그 1300석 그 국립극장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도록 다 못 앉아서 일어서서 들을 만큼 가득 찼는데 그때 이 장로교 총회장 되시는 이 비숍께서 자기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을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고 혹시라도 모르겠으나 아직 스케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일 이제 일주일 후에 일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면 저희들 교회에 주일 날 저녁에 초청을 해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분 꼭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는 대학 총장 자격으로 오셨고 이번에는 비숍 자격으로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62명이 오셔서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카톡을 받으면은 이제 문자를 많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카톡이 이제 좀 길어서 그냥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산 대연교회에 있는 오혜윤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보내느냐면은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제 요거는 카톡인데 이제 문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산 대연교회 오현 목사입니다. 김천에 계시는 박현순 장모님이 현재 부산 스마트 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목사님 김천에서 복음 전하실 때 저희 가족은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전 중에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 어머니께서 크게 감사해 하시고 고마워 하실 것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아, 이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박현순 우리 오현 목사 장모님인데 1987년도 예? 1987년도에 3월 27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제 기억에 한 두 달 후에 예? 한 세 달, 한 6월 7일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 때 방금 이야기하는 오혜원 우리 목사님 그 장모님이 저희들 교회에 그 남동생이 지금 김천교회에 계시는 박준용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하고 저희들 교회를 찾아왔어요. 참 그때 개척교회 아 진짜 정말 그 개척교회였었어요. 저 나이도 26살이었고 그리고 예배당도 아주 뭐 우리 저 4층에 그 거울방 정도 되는 한 그 정도 예배당에 그렇게 이제 자매들 4명으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1987년 3월 28일 날 박 목사님 오셔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성도들이 지금 뭐 없는 이제 그때였죠. 성도들이 뭐 5명, 4명, 5명 요때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오현 목사 장모님이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하면 이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 칸막이를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제 방에서 지내는데 바깥에 누가 온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떤 50대 중반 신사 한 분이 그때는 우리는 뭐 이런 의자가 없고 그냥 빨간 방석 이제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데인데 그래서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선생님 오늘 저희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혹시라도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한번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은 계십니까? 아 예, 제가 전도사인데 그냥 제가 담임 목회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세요. 이분은 자기 아들이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뭐 예배당도 초라한 데다가 나도 초라한 데다가 나이도 어린 데다가 예.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간곡히 붙들었습니다. 상담하고 가세요. 상담하고 가세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신발장에 신발까지 들고 이제 밖에까지 이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 10장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더니 상담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산해양대학교의 교수였다. 그리고 내 아내가 아들만 둘 놓고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물 있지요, 직장 좋지요, 가정에 아들 둘 놓고 화목하게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뭐 쓰레트 집에 살고 뭐 시골에 초가집에 살고 뭐 그럴 때에 기아집에 살 때 뭐 자기는 2층 양옥집 집이 세 채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큰 아들이, 나보다 한 살 많은 아들이, 그때 제가 26살이었으면 그 아들은 27살이죠. 그 아들이 8살 때, 그러니까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19년 전으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 아들이 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부산의 백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부산 백병원에서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락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뇌를 그 눌러서 거기서부터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간질이었다는 거죠. 수술 받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사가 너무 수술이 잘 됐다 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한 달쯤 됐는데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벽에 문을 갖다가 쾅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버지가 왜래? 왜래? 아빠 앞이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뇌 수술은 잘 됐는데 그때 시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시신경이 서서히 이제 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안 보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뭐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막 너무 막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 잘난 인물 잘난 아들 8살 아들이 평생 앞 못 보고 살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올 때까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러면 안 돼. 며칠 동안 아내가 몸져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누구 말대로 화병인지 아내가 시름시름시름 그러더니 아내가 세상에 떠나지 않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참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죠. 처음에는 큰아들이 시신경을 잃어서 평생 안 못 보는 네? 그래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아내가 있어서 그래도 안 못 보는 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내가 저래 죽으니까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에 재산 있고 직장 있고 예쁜 아내 있고 토끼 같은 두 아들 있고 모든 거 다 갖춰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현실이 갑자기 아들이 소경이 되고 아내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장도 좋고 또 인물도 키도 크다 인물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막 하는데 진짜 재혼을 안 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장 다니고 가정 살림을 할 수 없으니까 재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재혼을 어떻게 누가 참 소개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분이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알뜰하고 친절하고 다 이해심 있고 그러면 또 금방 두 사람 사이에 또 이제 아기가 아내가 또 아기도 이제 생기고 그래서 자기는 참 자기가 아내가 죽어서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들어온 새 여자가
전 부인도 좋았지만 이 부인이 막 더 좋아가지고 본처가한테 미안할 정도로 자기는 예 새로 들어온 여자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금방 이제 애도 놓고 사는데 한 3년쯤 됐는데 영도 부산 영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김 교수님 여기 영도 경찰서인데 잠깐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잠깐 오시면 되겠다. 그래 가니까 새로 결혼한 그 부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이 이거 웬일이야 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 돈을 빌려가지고 아마 좀 돈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못 갚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아내를 이제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큰 돈도 아니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서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내가 이거 해결해 주겠다고 뭐 그러니까 뭐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분이니까 그럼 바로 아내를 그래 자기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부산 그 태종대 있지 않습니까 영도 그 태종대 드라이브 하면 산책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 너무 고맙고 내가 행복한데 당신 이름으로 내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줄게 우리 집이 2층 양호집 세채인데 당신 이름으로 내가 등기를 하나 해줄게 당신 돈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마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아,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예? 진짜 예? 자기 애 아닌 계모잖아요 전처에서 난 아들한테 정말 친엄마이성으로 잘해줬어요. 그 소경 그 저 뭡니까 아들한테도 막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저녁에 집에 오는데 아내가 안 들어와요. 연락도 없어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라. 들어오겠지 밤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종 신고를 그래도 안 들어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막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하면서 막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예. 자기한테 시집 올 때 계획적으로 이 집에 돈 많은 걸 알고 왔어. 3년 전에도 뭐 돈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짜고. 그래서 이 아내가 주변에 있는 사채 노래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자를 막 3부, 4부 이자를 착착착착 주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김 교수님 그 부인집에 가면은 이자 3부, 4부 막 이자 막 나올 수 있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왜 이 집이 믿을 만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알겠습니까? 막 3부, 4부 이자를 막 착착착착 주는 거예요. 그래 소문이 자자니까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긴 거예요. 돈놀이란 거 사촌놀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돈을 갖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내 돈 내라 내 돈 내라 내 돈을 했는데 그 돈을 다 갚으려고 하니까 집 세 채 다 날라가고 또 통장에 돈 다 날라가고 퇴직금 차압당하고 월급 차압당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 남편하고 짜고 철저하게 이중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남편이 조종해서 그 돈을 다 갈취한 거예요. 야, 내가 괜히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보낼 걸. 내가 이 감당도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너무 26살 어느 날 예. 26살 6월 달에 그냥 보낼 걸 괜히 상남하자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예, 잡으려고 잡으러 다녀서 그냥 막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살다가 모든 거 다 놔두고 금능 경북 금능군 어모면 자기 이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전에는 고향에 개천에 용 났다고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했으니까 동네에서는 대단하게 뭐 대단하게 칭찬했는데 재산 나갔죠. 전 아내 죽었죠. 아들 소경되었죠. 그래서 완전 빈털터리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가 난 아들까지도 데리고 안 가고 또 놔두고 가버렸어. 그래 그 애들까지 해가지고 세 명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이게 울분이 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 진짜 이거 뭐 영화 한 편 찍어도 될 만큼 그런 소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잡으면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 잡히나요? 맨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어서 술만 먹고 있는데 그 동네에 한 친구가 야 이 사람아 그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 아들들을 생각하면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끌고 동네 시골교회 감리교회 시골교회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서 감리교회를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울기만 울고 새벽에도 울기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도 이제 몇 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누구 말대로 진짜 뭐 혹대로 교회 나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온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여자를 용서 못하고 그 여자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더 커져 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실력이 없으니까 내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생각해서 그때 김천에 있는 큰 교회를 예? 제일 큰 교회로 옮겨갔대요. 그래서 일부러 맨 먼저 석 달을 새벽 기도를 제일 아침 일찍 맨 앞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 본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알아주더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개인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그 큰 교회 목사님 만나기 어려운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쭉 해서 목사님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해요?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예, 용서하라. 성령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말은 맞는데 안 되잖아요. 말은 맞는데 그러다가 또 그 교회를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갔대요. 또 다른 교회를 또 새벽기도를 맨 먼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한 석 달 다니까 또 알아주더래요. 또 상담했어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 말로 이해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교회, 통일교, 여화정인, 몰몬교, 천리교까지 갔대요. 대답이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독교를 버리고 직지사 김전 직지사 주지 스님을 찾아갔대요. 안 되더래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평생 내가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시골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김천시 성내동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창문에 김천중앙침례교회.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아, 이 참 다락방 같은 아주 조그마한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들어와서 기도나 한번 하고 가자. 그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갈락했는데 아들보다 더 어려 보이는 사람이 상담하고 가라 간 거예요. 상담. 회사 주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당에 계신 분이부터 상담 다 했는데 젊은 전도사가 상담하고 가라 간 거예요. 그때 애절하게 상담하고 가세요. 상담하고 가세요. 지금 같으면 나이도 있고 뭐. 예, 그런데 성경도 좀 그래도 많이 알고 한데 그때는 이제 성경학교 막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천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했냐면 김 선생님 뭐 하려고 그 선생님을 어렵게 한 그 부인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걸 용서하려고 합니까? 이분이 용서 안 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용서하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뺨을 한 대를 때리고 일어설락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때리지는 마라. 아주 예, 안 맞았는데 나중에 그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같이 선생님하고 그 여자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예? 우리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 말고 선생님 마음이 아닌 선생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강한 마음 하나가 선생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선생님 마음을 바꾸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용서되지 사랑할 수 있지 내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죄에서 벗어나에서 이야기하는 안수복음 있잖아요. 레위기 4장 27절부터 안수복음 이야기를 쭉 그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트에다가 양 그리고 죄진 사람 손 얹어서 안수하는 그림 그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해서 안수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뭐 히브리서, 뭐 에베소서, 뭐 여러 성경 구약의 이사야 이래서 성경 우리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 한 40분 정도 전한 것 같은데 갑자기 잠깐만요 하더라고. 그러더니 돌아서더니 손수건을 하나를 내 가지고 막 얼굴을 가리면서 막 가면서 막 진짜 막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느끼면서 우시더라고.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그토록 찾던 오늘 내 마음에 그토록 찾던 진리와 자유가 제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잠실 체육관에 누구든지 그런 분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인 카페에서 또 가판 나가가지고 또 우리 중국 동포들 또 다문화 또 우리 실버들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가 그곳에 갔으면 목사님 그 말씀 전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구원받았다 하길래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 그 부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물어봐도 되는 걸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그 여자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막 어떻게 죽일 건가 막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를 잡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옷으로 홀랑 벗겨가지고 막 나무에다 꽁꽁 묶어가지고 송곳을 가지고 온 몸을 막 꽁꽁꽁꽁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나무에 목매가 죽겠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네 죄도 다 가져갔다 하더라. 맞아요. 예수님이 네 죄도 자기를 완전히 재산을 다 가져간 그 죄도 용서했다 하더라. 그러면서 잘 가라 하고 놓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이해갑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동안에는 자기가 놓아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놓아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첫 열매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 자매들만 있다가 애들만 있다가 이제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동네에 누가 있었냐? 아까 오혜은 목사 장모 박현순, 예? 우리 모친, 그리고 그 남동생 박중룡 장로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동네에서 다 알지요. 이분이 부산의 해양대학교 교수하다가 망해가지고 또 이제 뭐 애들 소경이 돼가지고 전 부인은 화병으로 죽고 새 부인 와서 재산 다 나는 온 동네가 다 알지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이분이 평안을 얻은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얻을 수 없는 그 평화를 가지고 있는데 길에서 만나가지고 박준영 장로 박연순 우리 모친한테 35년 전입니다. 내가 진리를 만났다고. 김천의 아주 작은 예배당에 아주 젊은 전도사를 만났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진리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분들도 아까 감리교회 그 목사님 그 감리교회라고 얘기했죠. 이분이 아까 나가는 그 교회를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안 그래도 자기가 뭔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답답한 이 문제를 그리 김상정 그 부친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 남매가 저들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몇 마디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주일날은 우리 가족들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리러 오겠습니다 하는 거라요. 예 오십시오. 참 잊어지지도 않아요. 주일날 우리가 늘 예배 준비를 하면 방석을 다섯 개만 넣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강대상에 써서 한 줄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두 줄 놨는데 그날은요 다섯 개씩 해서 다섯 줄을 놨어요. 다섯 개에 다섯 줄 몇 명이에요. 그리고 방석만 사람 없는데 방석만 보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나는지. 그날 몇 명 온 줄 알아요? 그 두 분만 오는 줄 알았더니 박준영 장로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 그 애들 두 명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박준영 장로님의 그 매형, 큰 매형 알겠습니까? 그 매형 부부 애들 둘 작은 매형 빼고 작은 매형은 아니고 이제 박윤순 아까 이야기하는 그분하고 애들 두 명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열 몇 명이 왔어요 세상에. 그동안에 네다섯 명 앉아가지고 있다가 한 스물 명 가도 그래서 제가 박우성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 기존 성도보다 더 배나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때 대전이에요. 성교학교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좀 상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딱 들으시더니 성교학교 가면 다 쫓아내니까 놔두고 그냥 잘 모시고 있다가 여름 수양회에 이분들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수양회에 다 갔어요. 그래서 여름 수양회에 나머지 가족들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가족들 의해서 사역자만 6명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선교사 포함해서 목회자가 6명, 장로가 2사람, 사모가 4명이 나왔어요. 은혜롭죠? 그래서 내가 그 아까 그 문자를 받으면서 35년 전에 참 그 모친이 연결된 그 감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가족들이 훨씬 더 많죠. 다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진짜 뭡니까? 아들 소경됐죠. 아내 합병으로 죽었죠. 직장 날라갔죠. 전 재산 다 날라갔죠. 물론 뭐 성경에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그 인생의 역경, 그 가시는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그 역경이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축복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예. 너무 행복하셨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그분만큼이나 어려움은 없어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아, 나 이거 가시 싫다. 아, 나 이 어려움 이거 싫다. 여러분 그 마음 들 때가 있죠? 장미꽃이 어느 날 자기를 만든 하나님 앞에, 조물주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들 때 가시를 넣어주셨습니까? 가시 때문에 싫습니다. 장미꽃만 주시지 왜 나에게 가시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게 따졌대요. 장미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뭐 코스모스나 튤립이나 우리 마당에 있는 목련하나 이런데 가시가 없는데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가 그렇게 따졌다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 장미꽃아,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가시를 준 적이 없다니, 온통 지금 가시뿐인데 줄기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장미꽃을 주었단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줬어. 참 이 생각하기에 다르죠? 왜 내 인생에 가시를 줍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가시 같은 내에게 장미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곳에서 가시가, 역경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식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장미꽃 줄기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벌레들이, 알겠습니까? 벌레들이 올라오지를 못한대, 그 가시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도 저 뭡니까? 장미가 아름답고 또 향기가 진하고 해서 벌레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있어서, 그 매서운 가시가 있어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장미꽃에서 매서운 가시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미꽃은 좋은데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온통 장미빛 인생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 나의 가시를 줍니까? 불평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시나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다
가시나무가 됐고 은근키가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장미꽃을 주셨다 생각하면 나 같은 가시에게 하나님 이런 장미꽃을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해야지. 그죠? 아까 그분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김천에 올 일도 없고 저를 저에게 뭐 예배당에 그런 찾아 예배당에 찾아올 일도 없고 이런 복음을 만날 수도 없었다면 그냥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좋은 직장에 화려하게 살다가 지금은 세상상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90하고도 이제 중반 되셨으니까 예.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고난 이걸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그건 오늘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는 알겠습니까? 그 도리어 가시들이 벌레로부터 끼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도리어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가시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이런 것들이 도리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해서 이 세상에서의 얻어지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역대하 2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우시아라는 왕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우시아는 16세에 아버지 아마사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까 5절 같이 읽었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묵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묵시 예언서 해가지고 묵시라고 했는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도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왕은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그렇겠죠? 누가 왕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 구절로 생각했을 때 이 우시아 왕이 어떤 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스가랴가 와서 왕이시여 왕이 하시는 그 길은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이야기하면 스가랴 선지자요 나는 내가 그거 꼭 하고 싶은데 나 그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옮길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내 길을 포기하고 버리고 말씀을 따를게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왕이 어떤 일들 앞에 어떤 일들을 하려 하는데 또 그게 이제 왕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또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왕이시여 성경 말씀에는 이러이러이러합니다. 왕이 지금 생각하고 왕이 하시는 그 일은 성경하고 다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 왕이 마음 꺾고 왕이 뭐 돌이키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시아는 예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여 그러면은 내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내 좋은 마음 내 원하는 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가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되고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 스가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여러분, 돈 지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려합니까? 권력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버리려합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가 있었어, 스가랴가 있었어. 하나님이여,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했을 때 왕이 마음을 꺾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우시아에게, 그런 유다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쭉 적었단 말입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8절에 암몬 사람들을 이겨서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9절에는 성곽을 쌓고, 10절에는 망대를 짓고, 그리고 또 뭐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10절 올려주세요. 평야와 평지에 육척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돕고 농사를 좋아하게 하고, 11절에 또 싸우는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가 용맹스럽고, 또 12절에는 그 용사의 족장이 2600명이나 있는 모든 큰 용사가 있고, 13절에 군대가 37,500명이 근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우는, 그래서 대적들을 이기는, 그리고 14절에 그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15절에 모든 걸 갖춰놓았고 맨 밑에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기이한,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아멘. 강성하여짐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도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6절 뭐라 됐습니까? 제가 뭐함에?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그 다음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스가랴는 이제 죽었고 이제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 건 성경에 그거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 하는 일이지 왕이라도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여, 속히 전에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제 길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이제는 제가 강성해지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어떻게 나와요? 시끄러, 너들이 뭔데? 어? 너까지 것들이 뭔데? 다 나가. 내가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시아를 강성하게, 하나님은 이 우시아에게 이런 일들을 줬는데 왜 우시아가 이게 와서는 지금 자기 마음을 꺾지 못하고, 지금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와서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람죠.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것들이 나를 가로막아, 그래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향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안뜰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장 아사랴와 모든 제장이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음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영광스러운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장년들이 나와서 성경을 우리 한 장씩 읽고 발표를 하는데 어제는 이사야 3장에 이제 이사야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아 이사야 어려운데 막 1장, 2장, 3장을 어렵다 했는데 지금 너무 재미있어요. 이사야가요. 이거 풀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에 있었던 요 이야기가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있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가. 예. 그러면은 오늘 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으니까 그리고는 이사야 우리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1장을 한번 가 봅시다. 자, 역대사에서 이사야 2장을 갑니다. 성경 제가 가진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아니, 96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6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역대하에서 오른쪽으로 좀 넘기시면 네 나옵니다. 역대하에서 넘기면 이사야 1장 찾았습니까? 자,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왕 누구예요? 우시야. 그러면 이 이사야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사야 6장까지 이야기는 우시아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사야 7장부터는 그 아들 요담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시아의 이야기예요. 예? 우시아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시야를 왕을 세워서 양육하고 내가 그들을 세웠는데 그는 나를 거역하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야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러다가 어제 우리는 3장을 봤거든요. 3장을 봤는데 3장 1절로 보면 자 아까 역대하 26장을 생각하고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장인 능란한 요술자도 그리할 것이며. 자, 아까 우리가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역대 하 26장에서 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뭡니까? 평야에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과 농사 있고 군사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걸 다 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유시야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 우시야, 그 우시야가 살던 그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 망케했단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3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알아서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랬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향, 띠, 숱한 머리털, 화려한 옷, 고운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썩은 냄새, 노건, 대머리, 굵은 배옷, 자잘한 흔적이 그들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설파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이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시아의 왕이 스가랴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마음의 세계가 왕이라도 스가랴의 다스림을 받고, 예? 그 마음을 꺾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겸비하고 그렇게 왕이라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강성하여 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시 다 빼앗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냥 자막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사사기 2장 6절.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까 좀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 이전에 여호수아보다 나이 더 많은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농사 짓고 피라밋을 짓기 위하여 벽돌을 굽고 그런 아주 중노동을 해서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텐트 생활하는데 더우니까 구름으로 시원하게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서 먹이고, 강도 없고 지하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땅속에 반석으로 시원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애굽 생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고 그 아픔을 겪고 가난을 겪고 배고픔을 겪은 오늘 우리 부모님 시대, 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일궈놓은 이 대한민국,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잘 살아도, 우리가 잘 살아도, 야, 우리가 참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하고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이 시대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부족한 걸 경험한 적도 없고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좋은 나라에 우리 고생한 할머니 우리 부모님께 이어서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불평이 많고 더 불만이 많고 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전쟁을 몰라서 어려움을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7절을 읽었고 그다음에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 세대 사람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한 사람, 알겠습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 다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알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도 되어져요.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뭐로 흘러가겠습니까? 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버리고 뭘 섬깁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 무슨 뭔가 풍요의 신 아닙니까? 바알이 풍요고 아세라가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바알한테는 바알이 뭘 주는 겁니까? 풍요의 신 부자 되게 하는 거, 잘 살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 풍요의 신 그 신을 섬기더라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면 바알이는 없지만은 이 시대에 여러분 뭘 섬기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명예, 권력, 예? 집, 차,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배고픈 시대입니까? 예? 왜 더 잘 살려고 합니까?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지. 더 돈 많이 벌리려고 합니까?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해야 우리가 모든 게 평화가 있고 가정에 하나님이 화목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곧 예?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얘는 그 백성의 신이 뭡니까? 지금 이 백성의 신이 뭡니까? 예, 부처 앞에 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신입니까? 돈신, 예, 직장신, 명예신, 권력신, 부자신, 예? 좋은 아파트 신, 좋은 자동차 신, 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 그들의 노략을 당케 하시고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을 다시는 대적에 당치 못하게 하셨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을 심하였더라. 자, 그러나 또 스가랴를 세워요. 스가랴 같은 사사를 세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도 스가랴가 하나님의 무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리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예. 다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 바 몸인 교회의 뜻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하는 오늘 간증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는 오늘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서 지체가 되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3장 1절 지금 사사기 3장 1절 자 그 다음 또 올려주세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뭐라 했습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쉽게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가시가 없는 자, 고난을 당치 않는 자, 어려움이 없는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을 알지 못하니 장미가 왜 나이는 가시만 없었으면 좋았는데 가시를 왜 내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가시가 도리어 장미꽃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는 시각,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르죠.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서 전쟁을 인하여 가난을 인하여 가시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 말입니다. 인생의 역경도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더 큰 가시가 없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2절 다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열국은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 남겨놓고 또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은 이스라엘 시험하사 그리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가나안 사람, 햇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도록 했다 말입니다. 예? 가시가 되도록 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남겨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육신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줬다 말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이런 것 같으면 아까 그 사람 같으면 아들이 눈봉사가 되고 아내가 합병으로 죽고 그 다음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재산이 다 사기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만큼 어려움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전쟁처럼 가시처럼 남겨뒀다 말입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걸 통해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줬더니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나오게 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싫으니까 그들하고 같이 통혼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삼아버리고 그 딸을 갖다가 주어서 사위 삼아버리고 그들을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왜요? 이들은 뭘 싫어합니까? 가시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뭘 싫어합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이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율례는요 정말 이 인생에 천장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의 율례입니다. 이 주의 율례를 어디서 배우느냐? 고난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에서 이 율례를 배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도 된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함께. 그럼 아니 나 고난 안 받을래? 나 영광 안 받을래? 여러분 요즘부터 막 고난도 함께 받으러 가면 아 그럼 영광 안 받을래요? 막 이렇게 나오겠죠. 뭣도 모르고 한 소리죠.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뭡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사자밥이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이 시대에 뭐 여러분 재산을 다 여러분이 탈취를 당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고난은 뭡니까? 대전도 집회하는데 가판 가자. 이 시대의 고난 뭐예요? 우리 사람들 전단지 가지고 전도하자. 공원에 가서 무인 카페 가서 우리가 이 죄삼책을 우리가 제스포스나 책 하나 전달하자.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 해가지고 만 원 내면은 책 네 권 받는데 책 네 권 가지고 우리가 책 전도하고 또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하니까 해외 또 선교사가 오니까 우리 또 물질 작정해가지고 하자.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에 고난 해봐야 뭐 여러분이 수양에 가자 하루 이틀 휴가 내가지고 여름 겨울에 수양에 가자 직장에 좀 힘들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직장에 휴가 내가서 이제 수양에 가자 12월 달에 우리가 어렵지만은 또 우리가 칸타타 티켓 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초청하자 해봐야 이 시대에 고난은 그게 다예요 여러분. 아 또 있다. 새벽에 또 일어나가서 새벽 5시 반에 말씀드려야 되는 고난도 있네. 물론 또 요즘 또 편하려고 또 화면 안 열고 또 화면 끄지만 화면 끄는 것까지는 봐줘요. 이게 이 시대에 해봐야 뭐 5시 새벽 5시 반에 새벽 말씀 듣는 거 또 뭐 주일날 낮에 와서 말씀 듣는 거 구역 예배 참석하는 거 예? 뭐 이거 고난 이거 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도 받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 삽니까?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받는 구원 해봐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란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뭡니까? 대전도 집회하는데 강남에 집회하는데 참석하자.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직장에서 마치고 얼른 가가지고 잠시 체육관에 와서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 참석한 사람도 집에 왔다고 또 밥맛을 먹고 얼른 또 저녁에 집회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대전도 집회하니까 평소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대전도 집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 당해야 돼요. 고난 당할 준비됐습니까? 직장인들은 빨리 직장에 마치고 후둑지도 지하철 타고 막 잠시 체육관에 다 마쳤어. 다 마쳐도 괜찮아. 왜? 그 다음 교제하면 되니까. 다 마치는데도 왔어. 에이 와보니까 직장 늦게 마쳐서 다 마쳐서 그래도 괜찮아요. 왔어. 그 다음에 대전도 집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하고 또 교제하고 한 30분 교제하는 고난 당하고 또 다시 집회까지 가는 한 시간까지 가는 고난은 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돼요? 잠깐 고난. 그럼 에이 나 잠깐 고난 안 받을래. 하나님 저 영원한 영광 안 갈래? 맞겠습니다. 그냥 잠깐 고난도 말도 안 되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잠깐 고난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잠깐 고난이 뭐예요? 다음 주부터 잠직체육관 집회에 와야 돼요. 또 한 사람도 들고 와야 돼요. 운전하는 봉사도 해야 돼요. 또 잠깐 고난, 저녁 일찍 마치고 밥 한 그릇 먹고 올라가면 집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녁을 안 먹는 고난도 당해야 돼요. 이번 주는요. 그 정도 고난 당해야 안 돼요? 그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온전히 하겠대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굳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겠대요. 털을 견고케 하시겠대요. 아, 나 온전 안 할래. 아, 나 굳건 안 할래. 아, 나 강하게 안 할래. 나 약하게 살래. 아, 나 견고하게 안 할래. 나 편하게 살래. 여러분,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거꾸로 올리지 봐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주적은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다시 2020년 국방백서에 다시 주적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전에는 북한을 다 빼냈었는데 다시 이제는 북한이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요즘 군인들이 있는데 알겠어요? 주적이 없어. 그럼 주적이 없으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적이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고통을 줘서 슬프게 하려고 누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누구예요? 저기 누구예요? 우리 대적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 주적입니다. 주적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칠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유롭게 느긋느긋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굶주려가지고 막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오늘 우리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난 하나 안 당하고 전쟁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이런 거 피해야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인생을 살며 신앙한다고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 다음 구절.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래요? 대적하래요. 사단을 대적하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했어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동일한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 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고난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해가지고 차례대로 제가 거꾸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바른대로 한번 봅시다. 고난과 관련된 성경 구절,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잠깐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절에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 환난에 경한 것이,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이래도 고난 안 당하실랍니까? 이래도 직장 바쁘다고 이제 집회하면 안 오실랍니까? 예? 여러분, 그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저녁에 이제 직장 마치고 저녁 밥 한 끼 안 먹고 고난 당하면서 저녁에 참석, 늦게라도 참석할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까? 다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결 통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동아일보에, 조선일보에 우리 이제 대전도 집회의 소식이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박옥수 목사 평신도에서부터 대통령에까지 복음 전해, 그런 제목으로. 옛날에는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런 제목을 안 넣어줬어요. 예. 광고라도 그런 제목을 절대 안 넣어줘요. 예, 그런, 예. 그런데 요즘은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좀 더 크게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박수 목사 평신도부터 대통령까지 복음 전해.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이렇게 대통령까지 복음 전한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 나오는 것부터 크게 해줘봐요. 자, 예루살렘에서 아틀란타 아레나에서 이 만 명, 또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이제는 캐드릭에서도 요청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인도 10만 명에서 또 뭐예요? 에티오피아 국회에서 됐죠.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이제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봅시다. 복음 전하는 거 뭐라 됐어요? 각국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 29개국 40여명과 65회 면담.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가 윌리엄 루토 대통령에게, 지금 케냐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라과이 대통령 성령표 놓고 복음 전하는데 대통령이 군 받으시고는 손을 다 앞서 잡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와티니 국왕 앞에서 목사님 일어서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번에는 컨셉을 잡았어요. 이전에 보통 대통령하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으로 보통 잡았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걸 넣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냥 뭐 복음 전했다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하고 그냥 일어서 사진 찍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광고도 많이 나가고 정말 우리가 이 소식을 마음껏 알리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임박하다 임박해도 언제 진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내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 잠시 반한 이 고난을 당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이것도 과시가 되고 고난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쟁을 아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넌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좀 늦게까지 전했는데 괜찮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모시고 갔어 체육관에 가면 목사님이 레위기 4장 말씀으로 계속 복음 전해 주실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한 시간 말씀 드리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고난 받읍시다. 고난 당할 준비 됐습니까? 예, 우리 동일한 고난, 잠깐 고난, 환란에 경한 고난, 고난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